한 시중은행의 ATM입니다. 무통장 거래 버튼을 누르니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주민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모아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관리 실태입니다. 일부 은행은 아무 번호나 막 입력해도 송금이 됐습니다. 임의로 만들어낸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송금이 정상 처리됐습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여 개나 되는데 아무화도 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은행권 같은 데서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한다 또는 가짜로 해도 된다 이거는 너무 허술한 거죠. 조금 배신감. 가짜 주민번호로도 송금이 된 한 은행은 송금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취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명의도용이나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은행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